반갑습니다. 여성팀 머만드립니다. 우리 피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고객님 25mm하고 22mm로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아이롱을 할 거예요. 아이롱 펌을. 그런데 이 모발의 성질이나 어떤 앞전에 했던 그 경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아쿠아프로틴 A예요.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했어요. 그래서 경화도 풀어주고 또 하고 난 상태에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네, 모발이 젖었을 때 나타나는 친수성 곱슬에 모발 끝으로 올수록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저는 피카의 장점이겠죠.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상은 있지만 제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네, 손상은 있어요. 그리고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듬뿍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도포하고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환원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C2 건강모로 했는데도 어때요? 늘어지죠. 예,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C1 pH 9.5 짜리에요. 강곱슬 펌제거든요. 여기에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저희가 이렇게 믹서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미친 연화 소개해 볼게요. 요즘에 우리 피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H 9.5짜리 C1을 넉넉하게 이렇게 듬뿍듬뿍 도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pH 9.5짜리예요. 아까 손상이 심했던 머리예요.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면 윤기가 나면서 머릿결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물로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머리가 저희가 곱슬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보셨을 때 연화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쫙 펴져 있으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피카의 자랑이죠.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또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잘 쓰죠? 네,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했어요. 수분 조절하고 나서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는 자 아이롱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네, 길게 뜨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게 뜨지 마시고 슬라이스를 길게 얇게 네, 그래서 자 13mm로 이렇게 길게 뜨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40도로 하고 있어요. 자 140도로 네, 해서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자 피카의 장점입니다. 17mm의 온도는 160도예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네, 더블로 뿌리를 다 살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서 우측에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22mm, 25mm로 와인딩 할 거고요. 좌측도 마찬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고요. 자,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개로 해서 와인딩 한번 우리 피카의 매력인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내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판넬로 나눠서 자 우측이에요. 첫 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피카의 비밀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22mm예요.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조금 더 있어서
자,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쭉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 잡으신 다음에 쭈꾸미에요, 일명. 네, 자, 쭉 했어요. 자, 피카는 피카만의 그 매력이 있어서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이렇게 쭉 됐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등이 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끌 거예요. 둘, 껐어요. 끈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만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에 있는 것만, 겉모발만 이렇게. 네. 그럼 원장님들 걱정 없겠죠? 탄다. 뭐, 어떤 경화가 되겠다. 걱정 없겠죠? 예, 뜸 속에서는 은은한 열이 올라오면서, 예, 덮개 아이롱에 이 180도에 온 대로 해서, 네. 어때요? 피카만의 장점이에요.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네, 피카만이. 네, 지금 속에 아이롱은 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덮개 아이롱 쭉. 자, 결을 잡고 있습니다. 결을 잡아,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네, 결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훅 하고 올라오죠. 끝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자, 껐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습니다. 180도입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자 22mm로 할 거예요. 22mm입니다. 자, 22mm예요. 22mm에 온도가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쭉 수분 건조하시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도 생기면서 결도 잡히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네,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로 해서 네,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등이 다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끝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카의 매력이에요. 네, 속에는 이제 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롱이 끝만 들여주는 거고 덮개에 있는 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 겉에 있는 모발에 탄력을 웨이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또 피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피카는 오직 피카라는 그 이 아이롱에만 쓰이고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별칭이 없어요. 네, 그냥 피카예요. 피카. 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자, 활용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번개를 자 잡으시고 재밌죠? 쭉.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카는 다른 별칭이 없어요. 그냥 피카 아이롱이에요. 롱 아이롱. 네. 별칭이 따로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피카 아이롱이에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 그냥 빼주세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자, 160도죠? 얘를 옆에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주세요. 끝등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 아이롱에 있는 이 고온을 이용해서 겉에 있는 모발에 열을 가해서 속에는 어떻게 돼요? 뜸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경화 없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자,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답게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연예인 덮개가 피카의 연예인 덮개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예인 덮개가 온도가 180도예요. 180도로, 자, 요렇게 가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야.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25mm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보시면 22mm하고 25mm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요. 결도 살아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어떤 아름다운 머리가 나왔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풀러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네,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블링블링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